시간이 있다고 기회도 있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잘 보셨으면 주변에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역의 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오늘 뭐 캠프장 가실 수도 있고 벌써 드시고 오셨습니다. 네, 언니가 꽃이에요. 아, 그래도 영화 저 영화 선보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데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라고는 소개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슴 먹먹한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좋으셨다면 해시태그 하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셨다면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남기는 걸로 하시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미세먼지 아직도 많이 나니까요.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왜 이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아쉽겠죠? 바로 가면 안 아쉬울까요? 아쉬워요. 네. 저희 배우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저희 어느 날의 만년 다이어리와 마스킹 테이블 배우분들이 직접 뽑으셔서 한 분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열의 12번이요. H열의 12번 되세요? H열의 12번. 아, 네. 2열의 7번. 저희 그러면 영화 이제 바로 상영 시작할 텐데요. 재밌게 즐겨주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